동주민센터가 관내 기업과 함께 집 수리를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종혁 기자입니다. 갈라진 벽면에 하얀 페인트를 쉴 새 없이 바릅니다. 잘 못 칠한 곳은 없는지, 비어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며 바릅니다. 집안에서도 누래진 벽지를 다 뜯어내고 하얀 벽지를 붙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지지만 변화될 집의 모습에 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세종시 장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원봉사에 나선 기업체 직원들. 세종시 장군면이 관내 기업과 함께 손을 잡고 취약계층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어려운 이웃의 행복 가득 집수리 활동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통해 주변 저소득 계층을 파악해 집수리 봉사활동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생활에 불편한 요소를 확인해왔습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 10곳을 방문해 집 청소와 도배, 장판 교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관내 기업체 후원금 동원 유지 500만 원과 한밥비로 500만 원을 합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예산 약 1000만 원 등 약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대상자 21가구를 발굴하여 그중 생활이 어려운 10가구를 선정,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행복도함 릴레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기업들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에 동참했습니다. 우선 제가 이 용암리의 사업으로는 제가 25년 됐는데 주변의 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회사가 날로 성장하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그 장군면 우리 면장님께서 지역사회보장체라는 것을 해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 발굴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원으로 저희 한밭비료가 조금 지원을 하고 직원들이 동원이 돼서 이 더운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 이렇게 집수리를 하게 돼서 저 마음속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들어가고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이번 활동엔 인도네시아 직장인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페인트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어려우지 않아요. 그 얼마나 좋아. 그 다른 사람이 도와주려고요. 그 우리는 항상 그 열심히 또 하고 그 우리 인도네시아 항상 열심히 도와주세요. 도와줄게요. 네. 세종시는 대가 없는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장군면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저희 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발굴해서 계속 지원하고 도와나갈 예정입니다. 지역민들이 더 깨끗하고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 시작한 집수리 봉사활동. 소외된 이웃들에게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